책을 출간하실 거라면서요? 그렇죠. 책은 어디 있나요? 시가 도착하면 생기죠. 그래서 시는 어디 있죠? 시는 오는 중이죠. 아니, 호당주님, 시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논의해요? 일단 논의만 해보자는 거죠. 내용을 봐야 팔지 안 팔지 어떻게 팔지를 결정하죠. 어라라? 방금 그 구절만으로도 시집의 판매량은 거뜬할 텐데요. 구절이요? 20군 넘는 순멧돼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? 지상에는 만찬도 있잖아요. 견문 넓은 종려 객경도 좋은 대구라고 칭찬했다고요. 홍보하기 딱 좋잖아요. 당주님, 우린 소자본 장사라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크게 손해본다고요. 걱정 마세요. 제가 장담하죠. 이건 귀신도 깜짝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시집이 될 거예요. 여기까지 오는 길에 벌써 귀신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는걸요? 한번 들려드릴까요? 그건 됐어요.